외척 왕규가 혜종의 이복 동생인 왕유와 왕소 형제가 반영을 꾀한다 고하지만 혜종은 오히려 모함이라며 본인의 맏딸 장공주를 당시 종내혼으로 세력이 크게 확장된 왕소에게 시집 보내는데요. 아니 창업 군주의 장손녀이자 현 왕의 적장녀로 황금 혈통을 자랑함에도 일개 왕족의 첩실로 들어가는 상황이 당시 혜종의 처한 처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. 훗날 장공주는 왕비가 아닌 광종의 후궁인 경화부인이 됩니다.